오랜만에 형이랑 형은 다마스크를 끌고 저는 레이 끌고 캠핑 왔는데 저희가 점심을 안 먹고 왔어요. 그래서 세팅을 하자마자 바로 점심을 먹을 건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처음으로 먹는 광고가 들어왔어요. 하얀골 따기탕이라고 하는 뼈다귀탕인데 일단은 이 큰 봉지는 2, 3인분짜리고 이 작은 봉지는 1인분짜리예요. 이 큰 2, 3인용짜리는 이렇게 야채가 따로 와요. 일반적으로 뭐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만 나오는 뭐 그런 밀키트가 아니고 원래는 엄청 유명한 한 45년 정도 된 하얀골이라는 식당에서 하던 뼈다귀탕을 밀키트화해서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을 것 같아요. 먹자. 자, 기다려. 이거 예의가 아니오. 술 한잔 먹고 먹어줘야 돼. 그러려고. 급하게 하지. 기다려. 기다려, 너나 기다려. 기다려. 자, 기다려. 내 술. 자. 아. 이거 엄청 오래 구웠나보다. 뭐야? 하죠? 그러니까 감자탕 색깔은 뼈가리기 싫어 나. 우와. 등뼈로 하는 게 아니라 뼈로 해가지고 부드러운 거. 와씨 이거 봐. 우와 녹아 막 고기 녹아. 형이 너 왜 따기탕인 줄 알아? 몰라, 뼈다귀라서 그런 거 아니야? 뼈다귀. 근데 이게 먹다가 따기마저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가지고. 진짜 맛있지? 진짜 모르겠어? 모르겠는 거야? 알 것 같은데? 맛있네 근데. 그래서 따기탕이래. 따기탕이라도 모를 것 같아 맛있다고. 한국 사람은 꼭 마지막에 이걸 밥을 볶아줘야 돼. 아, 시끄러워. 아이 좀 들어 좀. 얼레려. 부신 거 맞아? 와 이상한데? 조금만 더 졸이면 돼.
그...